아이고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요즘 카브라를 많이 안 하시는데요. 이 바지 기장인데 카브라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총 기장 길이를 재고요. 39 반으로. 그리고 카브라는 뭐지, 이게 원단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. 다른 거보다. 그래야 카브라 기장이 나온답니다. 일단은 카브라를. 제가 원하는 넓이의 카브라 넓이가 예를 들어 1인치다. 그러면은 이게 카브라 넓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. 뭐 2인치를 원한다?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 카브라 넓이를 1/4분의 1로 할 겁니다. 그러면 1/4분의 1에 3개, 1/4분의 1이 2개고요. 나머지 1인치가 하나예요. 그리고 또 이쪽도 1/4분의 1이 하나, 2개, 그리고 나머지 1인치. 그러면 얘가 총 기장이 되는 겁니다. 하고 밑도 그리고 그러면 하나 둘 이쪽 좀잘안 보이시죠? 이쪽에 제가 이렇게 1/4분의 1씩 간격을 두 개를 하고 나머지 1인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 완성선은 여기가 됩니다. 여기. 아니, 이 마지막 선, 여기가 완성선, 여기가 마지막. 제가 이거를 끝에 오버록을 쳐오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버록을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오버록을 쳤어요. 두 번째 지금 접어진 하나, 둘, 세 번째잖아요. 그럼 두 번째를 맞춰서 이제 박을 겁니다. 맞습니다.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박았어요. 두 번째 줄에다 박았고요. 이제 카브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을 겁니다. 여기를 고정을 할 거예요. 양쪽 고정을 할 겁니다. 안 나게 여기다가 고정을 시켰어요. 또 반대쪽도 고정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옷이 카브라가 됩니다. 카브라. 그리고 여기를 다려주면 돼요. 반대쪽도 이렇게 되었을 때
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으면 돼요. 여기 선 보이시죠? 이 선이 완성선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에 맞춰서 여기만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카브라 바지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박았습니다. 이거를 다리미로 다릴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다리미로 이제 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